진로의 변경수 이동수가 지금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김씨에도 내기주는 아 성질도 지랄이야.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봐요. 응, 그치? 성질도 지랄이고 까칠하고 그리고 그런가 봐요. 누구한테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뭐가 하나 뭐가 그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당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병이 조금 많고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닌 게 많고 나는 본인 보고 뭔 생각이 드냐면은 싫어도 내가 가야 될 때는 조금은 숙여. 그러니까 그게 요즘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얻어야 될 게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영리를 주거나 뭔가 도움이 같이 가야 돼 윈윈해야 될 때는 내가 조금 숙여야 되는데 뻗대는 게 있어. 그게 가장 큰 문제. 이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좋아 옳고 그런 것도 도덕적인 건 좋은데 인생을 살면서는 내가 필요해서 조금 유턴을 조금 해서 가야 되는데 아유, 우리 김씨에도 우리 기준은 그 유턴을 잘 못해. 이게 성격,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 성격을 조금 바꿔야 되나? 바꿔야 돼. 왜냐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이게 조금 이게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표정으로는 막 이게 드러나는데 그걸 바꾸라고. 얼굴에 나는 가면을 썼다. 나는 좋다. 그리고 사람이 웃는 얼굴 치면 못 뱉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기분이 좀 더러운 것 같으면 더 지랄하는 게 있거든.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쵸. 그런 건 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하고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갖고 살라고 얘기하잖아. 김씨 기준은. 그것만 갖고 살면은 먹을 복, 생길 복은 항상 생겨. 항상 바빠. 바빠요. 바쁜데 남는 게 별로 없어. 네 맞아요. 바쁘기는 1년 12달 더럽게 바빠 돌리는 거는. 맞아. 근데 나한테 가져오는 기회나 결과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올해는 뭐 내가 좀 직장이나 진로를 내가 변경하고 싶은 건 없어요. 좀 바꾸고 싶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말씀하신 대로 바쁘기는 엄청 바쁘고 뭔가를 항상 막 많이 하는데 많이 남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좀 약간 이게 생각을 좀 잘못하고 사나? 라고 좀 바꿔봐야 되나? 그리고 진로가 제가 이제 드론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도 좀 잘 벌고 이렇게 막 하려면 좀 이제 가정 조금 저희가 옛날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 안정을 좀 잡고 돈도 좀 빨리 모아가지고 집도 다시 사고 해야 되는데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6? 아 36이요? 얼마 안 남았네? 2, 3년은 조금 내가 돈도 돈이고 직장도 구하고 또 기인도 들어오긴 하는데 변하긴 하는데 삶에 대한 거를 좀 내가 좀 바꿔야 돼.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한테 돈도 기회도 무언가를 주어져.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날 좋다 그러거든. 근데 내가 저 사람 싫으면 싫어. 근데 사람은 무조건 배타적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싫은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기회는 누가 줄지 몰라. 내 인생의 기회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변하고 나면은 김씨 기준은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 근데 성격 개선을 일단 먼저 해라. 그래도 이제 막 그러니까 나쁜 마음은 안 먹고 그냥 그 싫은 게 그 사람이 엄청 싫다기보다는 그냥 그 행동 이런 게 싫은데 이제 이게 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게 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니까 언제 알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막 싸우고 하면서 제 자신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제가 처음 뭐라 그랬어? 성격 지랄이라 그랬지? 저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가 까칠해. 진짜 그래갖고 제 동생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제 동생 이름이 종원인데 종원아 누나 성격이 까칠하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제가 이제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제 식대로 이제 뭐 이렇게 대해주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상처를 받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표현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이게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거가 싶어가지고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동생도 사실은 좀 까칠하긴 하거든요. 동생도
뭐 좋게 얘기는 해주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누나가 쉽진 않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렇구나 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약간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아 내가 너무 이성적인가? 그러니까 약간 좀 사람 감정을 공감을 잘 못해주나?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바꿔야겠다 좀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잘 생각했어.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있고 뭔가 교회가 죠. 그러니까 사람은 싫어도 좋을 때는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런 기회도 결과도 나한테 주어지지가 않아.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성격 개선 변화만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유하게. 드론 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체육이나 이렇게 좀 움직이는 쪽으로 갖고 가고 있으면 서바이벌. 이런 쪽 갖고 있으면 되게 그게 잘 맞아요. 그리고 앉아서 팬데 굴리고 못 살아. 아, 와, 예, 저는 사무직 이런 것도 안 맞아가지고. 답답해, 내 자신이. 못 하지는 않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서 할 때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지 머리가 시원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정신이 맑은 사람이 나는 내가 움직여야지 정신이 맑고.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직업적 선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조금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찍을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보고 있는데 유튜브요? 사실 예전에 그 얘기 듣긴 들었었는데 유튜버 그지? 근데 아 모르겠어 유튜브. 영상 나가면은 이거 잠깐 내려봐 됐어요 영상 나가면 사람들한테는 호감형이 있어서 뭐 구독자든 조회수든 많이 뜰 수 있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런 거에도 괜찮아 아 그래요? 유튜버에도 36살 그때 돼야 돈이 좀 많이 들어 뭐 집도 사고 이런 그런 기회 그때 많아 2-3년은 조금 고생한다고 봐 30, 38에 어떤 기회만 주어지니까 그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결혼은 혹시 언제지? 남친은? 없어요 왜 없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쎄! 진짜 그런가 봐요 저 몰랐는데 그래갖고 이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악의 없이 그래서 좀 자기 매가리가 없는 놈들 있지? 그런 놈들은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본인이 강하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한 남자 만나고 내가 그냥 아들처럼 가르치고 사는 남자가 더 편해. 그래요? 아 근데 저는 뭔가 약간 좀 저보다 더 센 놈을 만나면 못 살아. 왜 못 사는 줄 알아? 너도 세고 나도 세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거든. 아... 타협이 안 돼요. 처음에만 좋은 건가? 세고 강해 보이니까 막 데이트는 좋은데 결혼 생활, 혼인 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살게 되면 서로 그냥 부딪히는 거야. 맞춰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결혼 오는 뭐 조금 늦게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 40줄 돼야 될 것 같아. 30후반에서. 너무 늦다. 꼭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기는 해요. 남자 없으면 죽어, 뭐 애인이 없으면 너무 외로워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었겠지, 누구를 만나서 만들겠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약간 그런 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성격을 바꾸려고 한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뭔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제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지쳐가지고 본인 성질이 급해요. 내가 하고 봐야 돼. 그래서 너무 이게 제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이 최근에는 약간 이제 생각도 막 바뀌고 성격도 바꿔야 되나 하고 원래 열심히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게 눈에 막 보인단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빠빠빠빠 해야지 했는데 제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유유자적하게 놔버리니까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좀 약간 불안함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게 걱정돼요 성격 개선만 하면 괜찮아 사는 거는 뭐 그래도 막 지금 당장 힘들어도 이제 돈은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 다행인데 그럼 괜찮아 뭐가 꼭 있잖아 내가 꼭 망칠 것 같아 네? 내가 꼭 뭔가 망칠 것 같다 좀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고치면 괜찮아. 잘 할 수 있는데 뭐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도 주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막 뭔가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보면 막 결혼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막 하는데
물론 이제 성격이 더 센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약간 그래서 저한 그러니까 저도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엄마나 아빠나 저보다 더 이제 잘 그런 거 잘 아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끌리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딱 차단차단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진짜 좋아하면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것 아무튼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또 이제 또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아무튼 잘 해결해 나가세요. 그런 거 고쳐서 성격 개선만 하면 괜찮아. 타고 하기 전에 노력해서 오늘 온 사람들 한 명 빼고는 네. 다 괜찮았어. 그러면 결혼을 한 30대 후반에서 40대쯤 언제 만날까요? 궁금해서 36, 7때면 들어올 거예요. 아 36, 7 아 너무 늦다. 뭐 그래도 뭐 남자생이 만나야지. 아 그냥 이제 뭐, 연애는 해야지. 뭐 좋은 어진 배필 김 배필 필요 36, 37 안경낀 남자가 보인다 옆에 손을 차고 있는 게.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36부터 좀 잘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성격을 좀 바꾸기는 해야겠네. 너무 빨리 하려 그러지 말고 좀 천천히. 그러니까 뭐 아저씨는 조금만 해도 남들 보기엔 빨라. 이게 방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방금 그 인부님도 막 제가 어디서 그걸 듣기는 했는데. 그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한테 뜯기셨잖아요. 물론 저는 약간 뜯겼다는 게 근데 좀 만약에 제가 이제 유튜버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지면 이게 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약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가 나한테 볼 때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그때 만나는 거야. 인생은 뭐 도움이 없으면 나한테 왜 왔어 오늘 공짜로? 그럼 나도 이용당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가 생각하기. 그러니까 내가 성격 자체가 못된 게 있어. 무조건 난 당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걸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뭐 몸이 안 좋고 그래서 해줬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 캐치하려 그러면은 인생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다 그럼 나도 오늘 이용당한 거야. 열심히 봐주고 무료로. 그지? 생각하는 거에 따라 틀린 거야. 인생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예, 네, 그래서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르시고. 마음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바꿔야겠다. 오케이. 나중에 생각 있으면 유튜브는 한번 해봐야 괜찮을 것 같아.